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보니까 찬바람이 불면 그대 다가오는 줄 아세요. 네,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요. 네. 더 네이처 홀딩스를 오늘 준비하셨는데, 먼저 어떤 기업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글자 수 때문에 그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니면 그대가 필요 없었을 수도 있고요. 네. 찬바람이 불면 그대 아, 다가온 줄 이거군요. 아세요. 이게 원래 그대 떠나는 줄 아세요잖아요. 네. 근데 떠나는 게 아니라 다가오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뭐가 다가오죠? 이제 밤낮으로 좀 춥더라고요. 난방을 킬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다가 난방비 지금 10월달에 난방비 나오기 싫어가지고 안 켰거든요, 저는. 네. 아, 물론 뭐 중앙 난방, 개별 난방 다 있겠죠. 뭐 관리실에서 안 트는 데는 안틀 거고. 근데 개별 난방이라 저는 안 틀었는데 그 패딩 그리고 후리스 이런 거 이제 슬슬 사야죠. 뭐 발빠르신 분들은 벌써 샀죠? 패셔니스타 분들 벌써 이미 장만하시잖아요. 여름에 모피 사시잖아요. 패셔니스타 분들. 네. 그래서 그대 다가오는 줄 아세요가 겨울이 다가오고 찬바람이 다가오니까 패딩하고 후리스 뭐 이런 것들이 옷을 산다 다가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겨울 의류가 다가온다. 네. 그 얘기죠. 그리고 더 네이처 홀딩스가 겨울 의류가 주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2004년에 카메라 등 소형 전자기기 액세서리 판매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는데, 그래서 이런 거 팔다가 뭐 크게 돈이 안 됐죠. 2013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라이센스를 삽니다. 이게 결정적인 회사가 완전히 바뀌는 결정적인 부분이었죠. 예. 카메라 전자기기 회사에서 갑자기 내셔널 지오그래픽, 전혀 다른 회사가 됐네요. 네, 그것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쵸?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사서 뭐 하려고? 동물의 왕국 찍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샀는데 채널을 뭐 그런 걸 키우는 게 아니라 잡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의류 사업을 한 거죠. 네. 물론 그 전에 FNF가 그런 시도를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을 하는 매체나 뭐 이런 거 이런 브랜드에서 다른 거를 뽑아내는 전략들이죠. 이게 신선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근데 신선하게 다가오기만 하면은 수익이 없는데 신선하고 수익성까지 창출해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죠? FNF의 디스커버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 디스커버리도 채널이었잖아요. 거기서 다양한 어떤 자연의 뭐 신비로움이라던가 이런 것들 뭐 발견하는 거잖아요. 디스커버리가. 그런 것들을 다루는 건데 거기서 의류를 해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신감을 얻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라이선스를 도입했다는 말은 제가 사실 잘 몰라서 좀 질문을 드린 건데, 상표는 이 라이선스를 하고 의류는 본인들의 회사에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하자고, 예, 오더는 아니고 같이 협의를 했겠죠. 예. 너희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성공할 것 같다. 그러니까 더 네이처 홀딩스가 요 아이템을 저희가 의류 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라이센스 주인도 자기의 그걸 훼손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할수 있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고추장 된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고추장 된장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네. 아니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고추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근데 거기서 아니 물론 한국에서 만드시는 건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고추장 좀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의류는 어떨까요? 근데 그뭐 그런 얘기도 했겠죠. 아, FNF가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을 갖다가 의류 사업으로 성공을 거뒀는데 요런 지금 요런 것들이 먹기는 들었는데 어떨까요?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측에서도 오, 괜찮은 아이템 같은데요. 이게 너무 완전 성공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됐죠.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그래서 좀 리틀 FNF 이런 지금 네. 시장에서 분석도 있던데요. 네. 워낙에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구조가 똑같아요, 일단. 예. 왜냐면, 자, FNF는 지금 뭘로 이루어져 있죠, 매출이? 디스커버리랑 MLB. 이게 두 개가 거의 반반이에요.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에서 우리 사실 디스커버리 채널 관심 없으신 분안 보잖아요. 그 매니아층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막
무슨 막 그런 건 보겠더라고. EBS에서 막 남극의 눈물 이런 거 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펭귄들의 막 그 어떤 삶과 그걸 추적하고 막 이런 걸 너무 재밌는 거 막 곤충 막 요즘에 그 장수 말벌 막 그거에 빠져가지고 네. 장수 말벌 막 애벌레 키우고 막 핸들링하고 이런 걸 보고 있는데 그런 어떤 발견 막 화산 폭발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디스커버리라는 채널을 의류로 성공한 거 그거 갖고 있고 그다음에 MLB도 사온 거잖아요. 스포츠잖아요. MLB 미국의 4대 스포츠 중에 하나. 그렇죠? 물론 미국 프로 축구가 1위지만 그 다음에 NBA랑 이거죠. MLB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스하키까지 있죠. 근데 네이처홀딩스는 뭐를 갖고 왔냐면 NFL을 갖고 왔죠. 미국 4대 스포츠에서 1위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똑같잖아요. 디스커버리라는 채널하고 MLB라는 스포츠 4대 스포츠 하나를 갖고 있는 FNF. 그다음에 더 네이처홀딩스는 뭐예요? 이 지금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다음에 NFL. 지금 구조가 똑같잖아요. 네. 특이한 과학이나 뭐 역사의 그 발견에 대한 채널, 그 다음에 스포츠, 이걸 딱 구성을 했죠. 물론 리틀 FNF이기 때문에 FNF를 뛰어넘기에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는 똑같은데 FNF는 디스커버리가 MLB가 양분해서 성공을 해가지고 절반씩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데 더 네이처홀딩스는 NFL이 지금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4대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 이런 데서는 NBA나 MLB가 더 인기가 있으니 당연히 뭐 뉴욕 양키스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모자를 쓰지 사실 NFL 팀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야구 모르시는 네. 분들도 뉴욕 양키스 모자는 알아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인디언 모자는 알고 근데 NFL 팀은 자체를 몰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그런 것도 있고 뒤늦게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출이 90%에 육박을 합니다. 거의 87, 88이에요. 네. NFL 매출은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리틀 FNF라고 불리우는 거는 이제 구조가 똑같기 매출 구조 아니 그 브랜드 구조가 똑같기 때문이고 근데 브랜드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그 매출 비중 이건 아직도 못 미치죠. 그러니까 리틀을 벗어나려면 리틀을 벗어나서 어떻게 후속한테 리틀 더 네이처 홀딩스라고 불리우려면 아직 갈 길은 멀죠. 근데 리틀 FNF라고 불리우는 거는 닮은 골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는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테일러메이드 전략적 투자 참여를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네. 아쉽게도 좀 무산이 된 걸로 들었는데 무산 이유가 뭡니까? 작아서요. 아, 너무 그렇습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약육강식의 사회다. 아니 더 네이처홀딩스가 먼저 다 뉴스 나왔잖아요. 그리고 급등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FNF한테 가더라고요. 뭐 그 테일러메이드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테일러메이드가 지금 뭐 아시아에서 워낙에 골프 붐이 일었고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골프가 또 옛날에 뭐 귀족 상류 스포츠 이런 이미지에서 사실은 지금 많이 바뀌고 뭐 지금도 사실 뭐 캐디피나 이런 네, 거에 대해 대중화됐죠. 예, 얘기는 많긴 한데 예전보다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시아 공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설명드렸죠. 전략적 투자자랑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네. 테일러메이드가 물론 돈이 많지만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우군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재무적 투자자는 그냥 돈만 되는 쩐주 같은 거 돈만 되는 근데 전략적 투자자라는 거는 재무적 투자자랑은 약간 달라요. 전략을 이해해야 되고 가치를 함께 공유해야 되고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면서 돈도 되는 그게 전략적 투자자예요. FI라고. 그래서 지금 이 테일러메이드 인수전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려고 전환사채까지 발행을 했었거든요. 전환사채. 그러니까 지금은 사채로 발행을 하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네. 특이한 사채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더 네이처홀딩스가 발행한 사채를 산 사람은 그냥 이자만 받고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 가치가 많이 오르면 이거를 그때 받은 그 교환할 수 있는 권리의 가격으로 사서 시장에 팔아버리면 그만큼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천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했는데 그거 다 그러고 있어. 그래서 더 네이처홀딩스가 와 이거 세계 3대 골프 용품 업체인 테일러메이드를 잡아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까 말했죠. 리틀 FNF 그러니까 너무 유사하잖아요. 근데 덩치가 더 크잖아요.
FNF한테 가버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걸 좀 아쉬웠는데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오겠죠. 그 더 네이처 홀딩스도 뭐 그렇게 아쉬워하는 티는 안 내더라고요. 인터뷰에서 보시면은 모르겠어요. 포커페이스를 했는지 뭐 아쉽겠죠. 아쉬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네. 근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고요, 많이. 아직 뭐 우리가 자꾸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다른 때 또 우리한테 맞는 게 있으면 전략적 그 투자자로 적극 참여하겠다 이러했어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의 어떤 자세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쨌든 막판에 덩치 큰 FNF한테 밀렸지만 더 네이처 홀딩스를 타일러 메이드가 처음에 점 찍었던 그 이유, 그 근거만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예. 네, 일단 뭐 표정 관리는 하고 있지만 주가는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매출을 보면은 더 네이처의 해외 비중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큰 회사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진출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거든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예요. 그 세팅은 똑같이 해놨는데 그러니까 그거죠 뭐 그 민속놀이 잘하는 사람 중에 뭐 제기차기랑 팽이를 잘하는데 그 세 개를 석권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뒤늦게 들어온 젊은 피가 나도 똑같이 종목을 제기차기랑 팽이로 할게요.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잖아요. 근데 이 젊은 피가 그 고수를 이기려면 뭔가 보여줘야 되냐. 지금 모자른 게 그 두 가지예요. 아까 말했던 그 매출 비중에서 디스커버리가 MLB가 반반씩 차지하는 FNF. 근데 더 네이처 홀딩스는 채널하고 스포츠라는 브랜드는 똑같은데 이 지금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출 비중이 90%에 육박하고 NFL은 한 자릿수밖에 안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네. 아직 그 성장의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죠. 해외 매출. FNF는 해외 매출 비중이 15%가 넘었어요. 근데 더 네이처 홀딩스는 1%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두 가지의 이 부분이 해결되고 더 네이처 홀딩스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NFL에 성장하고 해외 매출 비중 높이는 거 이걸 보여주면은 당연히 눈높이가 올라가 있죠. 눈높이가 올라간다는 건 뭔가요? 주식시장에서 PER, PBR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렵게 바꾸면 눈높이가 높아져서 점수를 많이 딴다는 거는 네. 지금 더 네이처홀딩스는 PER이 작년에 6.5배였고 이번 연도 예상치가 주가가 올라서 8.65거든요. 10배가 안 되잖아요. 10배가 안 되고 FNF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받고 있죠? 이게 PER, PBR이 높으면 고평가라고 막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 들으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거는 약간 잘못된 얘기죠. 인기가 많으면 더 많이 받게 되겠죠. 지금 그 PER, PBR, 이 분할돼서 분할이 되는 지금 상황이라 FNF에 지금 재무제표에 찍혀있지 않는데 20배 정도 받아요. 20배 가까이. 그러니까 이 두 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시장에서 받는 평가가. 그러니까 더 네이처 홀딩스가 모자란 부분이 저 아까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매출이 늘리는 게 지금 목표인데 8월 11일 날 최근이죠. 중국 사업을 위해서 현지 파트너사 베스트셀러라는 회사를 낙점을 했더라고요. 이 회사가 뭔가 봤더니 덴마크에 본사를 둔 글로벌 패션 그룹인데 중국 내 패션 기업 중 상위 5위 안에 들어요. 그리고 7천 개 정도 매장 운영하고 있고 티몰이나 위챗 같은 이 그 온라인에서 강한 쪽의 온라인몰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를 통해서 지금 중국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 쪽을 파고 그래서 이 원래 더 네이처 홀딩스가 만약에 테일러메이드의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를 했었다면은 사실 중국 골프 인구도 공략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건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쪽을 공략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성장성은 더 높을 수가 있겠죠. 성장성은 1%대에서 2%대가 돼도 100%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작을 때는 성장률이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몸집이 커지면 이제 성장률은 적어지죠. 성장률은 줄어들지만 어쨌든 금액 자체가 커지니까 거기서 이제 규모의 경제로 나가는 거고 FNF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더 네이처 홀딩스는 1%대에 시작해서 2, 3% 뭐 이렇게 늘려가야죠. 이게 만약에 두 자릿수 10%까지 성장하는데 만약에 이 그 주가의 흐름을 막 같이 하는 그 경험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상당한 주가의 그 상승폭이 나오는 걸 아마 같이 항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해외 진출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디즈니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바로 디즈니 거에서 가져온 거죠. 이게 예.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디즈니가 아닌 게 없어요. 이제 영화 개봉 이제 차차 하면은 이제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뚫리잖아요. 극장에 개봉한 거 없었다가.
막 넷플릭스에서 승리호 보다가. 근데 이제 걸리면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한 반은 디즈니 걸걸요? 반은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면 다 디즈니 거예요, 이제. 네. 디즈니가 죄다 인수를 해버렸어요. 21세기 폭스. 그거 디즈니가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 바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21세기 폭스 산하에 있었던 거잖아요. 디즈니가 인수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요거 협상하려면 디즈니랑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디즈니랑 손잡은 애들이 다 잘 됐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지금? 위직 스튜디오. 대박이 났잖아요, 위직 스튜디오가. 위직 스튜디오도 디즈니한테 인정받은 그 부분 때문에 계속 거기서 기술력을 축적한 거예요. 네. 디즈니한테 인정받아가지고 뭐 앤트맨과 와스프 같은 마블사에 제공을 하기도 했었고, 스크린엑스 기술을. 그래서 디즈니랑 손을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디즈니의 어떤 유통망이나 전 세계에 있는 디즈니랜드, 그런데 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를 뜻하기 때문에. 근데 2021년부터 2026년 말까지 디즈니랑 장기 계약을 체결했어요. 너무 안정적이죠. 이게 1년짜리 단기 계약이 아니라 디즈니가 좋게 본 거예요. 더 네이처 홀딩스를. 우리 거,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처음에 디스커버리의 성공을 보고 따라 했는데, 어우, 잘 키웠네. 더 네이처 홀딩스 잘 키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들을 믿고 6년을 맡길게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이제 2026년 말까지는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 유통 권리를 확보해 놨으니까, 북미랑 유럽에 있는 디즈니샵에 온라인, 오프라인에 다 입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네이처 홀딩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름을 알렸지만 세계에 나가서 더 네이처 홀딩스 겁니다 이러면 좀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디즈니샵에 입점을 하고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픽 브랜드입니다. 이래버리면은 그렇죠? 더 네이처 홀딩스가 약간 브랜드의 어떤 그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2년도부터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데 디즈니는 전 세계에 진출해 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의 유통망을 밟고 올라가면 밟는다는 거 그렇고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언더웨어랑 마스크를 새로 도입을 했어요. 지금 마스크도 워낙에 지금 뭐 패션을 드러내는 아이템으로 발전이 돼버려서 이게 원래는 처음에 보건용 마스크로 시작을 했다가 팬데믹이 2년 이상 가버리니까 패션 아이템이 됐어요. 홈쇼핑에서도 쇼호스트 분들이 패션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디즈니의 그 샵에 들어가면 이 언더웨어 마스크 부분이 같이 잘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즈니의 고객층 자체가. 그래서 여성 뭐 키즈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더 네이처 홀딩스의 해외 진출 부분에서 큰 도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다들 너도 나도 디즈니 잡으려고 하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면 디즈니 플러스에 또 다 OTT 플랫폼에 납품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를 잡는 자가 성공의 그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 네이처 홀딩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어떤 가장 강력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마침 이게 디즈니 거라. 네. 예. 그 부분이 아주 좀, 그쵸.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좀 키죠, 이게. 네. 실적 전망이 아주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주가 흐름과 앞으로의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지금 사기가 너무 좋은 타이밍이 왔죠. 네. 4개월을 쉬었고 테일러메이드 인수 불발 이후에 이제 뭐냐면 이거잖아요. 컨택트로 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식의 흐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만 하면 머리가 아픈데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는 집에서 이런 기기들을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택트 시대에 강한 부분이고 플랫폼이고 집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거 보니까 SNS 하고 근데 이제 나가잖아요. 밖으로 나가고 이제 여행 갈 거예요. 여행 갈 거고 돌아다닐 거고 그렇죠. 옷 입을 거고 화장품 많이 바르실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 의류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 큰 흐름에서 얘기 드린 거고, 더 작게 들어가면 이제 계절적 흐름이 있겠죠. 그 밑에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폴리스, 이거 양털 그거예요. 볼록볼록한 거. 그냥 카이만 롱패딩, 이게 킬러 아이템 두 개인데, 이제 그 장면을 목격하시게 될 거예요. 자녀 둔 분들은, 겨울철에 그 발 엄청 시려운 거 아시죠? 그 고등학생들 그 책상에서 거기서
발 엄청 시려운데 그 누워 있잖아요. 그 5분 쉴 때, 네. 10분 쉴 때 쉬는 시간에 누워 있는데 다 뭐 입고 있나요,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 폴리스 그 양털 그 다 입고 있죠? 다 입고 있어요. 그다음에 카이마 롱패딩, 카이마 롱패딩 지금 다 주문해 가지고 여성분들 막 뽐내면서 이러고 있죠. 그 겨울철 의류를 지금 카이마 롱패딩, 토스코니 폴리스, 폴리스 아니면 그 FNF 디스커버리 롱패딩 이런 거 다 구매해서 지금 입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계절적인 수혜로도 지금 가을에 사야 되는 거고 시대적인 흐름으로도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가니까 의류를 사야 되는 거고 의류를 사야 되는 근거가 많아요, 지금. 의류주를 사야 되는 근거가 많은데다가 4개월을 져서 지금 딱 어디 왔냐면 10개월 선에 왔거든요, 10개월 선. 10개월 선이 지금 2021년도 들어서 형성됐어요. 더 네이처 홀딩스는 지금 2020년 7월 달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10개월 선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만들어진 싱싱한 선에 딱 붙어 있어요. 처음으로 닿거든요. 보통 이럴 때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지지선의 확률이. 그래서 요 시점에서 되게 겨울철을 앞두고 사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그리고 다 뭐 예를 들어 아들 딸들이 아 엄마 나 지금 학교 갔는데 너무 추운데 애들은 다 폴리스 입고 누워 있는데 엄마 나는 너무 추워 바람막이 입고 이거 어떻게 안 되겠어 그러면은 더 네이처즈 홀딩스 지금 사셔가지고 그 수익 내가지고 겨울철 한겨울 되기 전에 그거 하나 사주세요 지금 그거 제2의 교복이거든요 지금 노스페이스 이후에 네 그거 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더 네이처 홀딩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